저기 저기 아이고. 올라가잖아. 저 호수, 호수 레이크. 먹는 즐거움엔 한계가 없다. 맛장 중기를 사랑하는 MC 먹랑이. MC 먹지.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이제 느껴지는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탁 트인 뷰 눈으로 먼저 맛보고 예.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은 또 입으로 즐길 수 있는 이곳은요. 총 40여 가지의 양식 메뉴를 맛볼 수 있는 청라 뷰 맛집 스타디움입니다. 여기가 식전빵부터 메인 메뉴에 들어가는 소스까지 모든 게 다 수제로 우리 관장님의 손을 거친 곳이라고 합니다. 관장님 입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관장님이 관장님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자 미소와 함께 공개합니다. 아 저희 관장님은 네. 따로 계신데 지금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샤이보이 저는 코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금치 파스타가 대표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시파? 아. 시금치 파스타. 네, 그렇습니다. 시파입니다. 요즘 다 줄임말 예, 유행이잖아요. 네, 예. MG 같이 쳤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맛을 어떻게 먹을 수 있죠? 빈손으로 오셨. 뭐야? 오? 마침 지금 네. 시금치 파스타가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예쁘게 나오면 이렇게 사진 남겨져요. 저는 이렇게 실제 TV에서 많이 봤는데 실제로 네. 로봇을 처음 봅니다. 아, 정말요? 예. 아, 형님 지금 로봇이랑 낯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쩐지 낯을 가리시더라고 뒷걸음 치시는데 제가 조금씩 덜어드릴 테니 네. 네, 맛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는 이 시간만 기다려요, 형님. 여기가 소스. 우와! 파스타가 입에 있었는데 없어요. 이거 저 다섯 그릇 쌉 가능. 예. 저는 개인적으로 컨디션 좋을 때 한 50접시 가능합니다. 50접시 가능합니다. 진짜 컨디션만 좋으면은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컨디션 조금 안 좋으시거든요. 한 20접시만 가능한 걸로 오늘. 자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이제 스타디움에 지금 입장 1분 직전에 예, 예. 있다고 하네요. 팀들도 예, 예. 선수들과 함께 다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I will be back.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거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대박인데 아니, 대박 아니, 이거 서울에 없어요 서울에? 오늘도 행복한 맛장 여덟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선수 대기실에 그러니까요 새로운 얼굴이 보이는데요 이제 컨디션 회복 중인 우리 윤지 선수를 대신할 네? 베타 선수가 와줬는데요 먹방 유튜버 수양 선수입니다. 여러분 순양순양 안녕하세요 먹방 유튜버 수양입니다. 우리 수양 선수 주종목은 뭡니까? 저는 매운 거랑 약간 술. 술? 회식 때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끝나고 회식 때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태희 선수가 무슨 운동 하셨는지 아십니까? 야구. 예. 야구 선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박찬호. 아까는 잘생겼다며요. 아까 잘생겼다며요. 진짜. 와 진짜 뭐. 자 오늘은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5분, 25분, 30분에 걸쳐서 총 3가지 코스로 진행이 되고요. 경기 방식은 몸무게전입니다. 돈줄 팀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균, 조진영, 말리 선수. 말리? 말리 있다. 말리 있다. 끝에서 서로 리액션이 달랐어요. 와. 극과 극과 극으로 나뉘었어요. 좋아. 아미 이원일 수양 선수입니다. 먼저 네. 1코스는 에피타이저입니다. 식전빵과 샐러드. 이 코스부터는 메인 메뉴가 나가는데요. 파스타와 피자. 그리고 3코스 메인 메뉴는 파스타와 스테이크. 디저트까지 제공이 됩니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맛장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수프는 어떤 수프입니까? 바로 양송이 수프인데요. 이게 신선한 상등급의 양송이 버섯과 새송이 버섯이 사용이 됐고요. 마지막에 살짝 뿌려주는 그 트러플 오일의 향이 매력적인 수프라고 합니다. 양송이 엄청 많이 씹혀, 맞지? 와, 양송이가 씹히네. 엄청 많이 씹혀. 이야. 맛있네요. 맛있네요. 제가 빨리 마시기 대회 출신이어가지고. 빨리 마시기 대회 출신이라서. 네. 양송이 10분 빨리 마시기 대회 1등! 1등! 이거 찍어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우와, 근데 양송이 진짜 맛있다. 맛있다. 빵 진짜 맛있다. 빵 진짜 맛있다. 뭐야? 수제 바질. 바질. 아니 또 지금 김 선수가 맛있게 먹고 있는 저 모짜렐라 토마토 샐러드는 네? 관장님이 또 강추하는 메뉴라고 합니다. 3, 뭐야? 5분. 그만. 자. 자, 두 번째 코스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코스는 이제 시금치 파스타와 루꼴라 르기 피자. 시금치를 가지고 된장국을 끓여먹으라. 뭐야 이거. 크림 맛도 살짝 나고 안에 볶은 소고기가 들어있어서 씹는 맛이 너무 좋아요. 와. 김치 선수. 예. 어떻습니까? 어때요? 시금치 향이 확 퍼지면서 이 소고기의 이 담백한 향까지 퍼져서 너무 깔끔하니 뭔가 건강해지는 맛. 네. 내가 지금 뽀빠이가 되는 맛. 네. 너무 좋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아니, 콜라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밥 비벼 먹고 싶은데. 소스가 엄청 진해가지고 밥 비벼 먹고 싶어. 아니, 제가 사실 파스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냥 진짜 담백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맛있습니다. 와. 빨리. 빨리 빨리 뭡니까? 빨리야. 뭐야? 와. 양식을 무슨 상추 쌈싸 먹듯이. 약간 오랜만에 부리또를 먹는 것 같은 모습이네요. 루꼴라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피자가 하나도 안 느끼하고 계속 들어간다. 살 안 찌는 맛이에요. 피자빵 이거 투우가 장난 아니네? 완전 부드럽다. 루꼴라 룽기 피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루꼴라 룽기 피자는 직접 만들어둔 반죽을 펴서 1차로 토마토 소스와 피자 치즈를 깔아주고요. 그 위에 방울토마토, 양파 베이컨, 찹 등을 얹어가지고 210도 오븐에서 약 4분간 구워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차로 루꼴라와 리코타 치즈를 얹어주고 마지막으로 발사믹 크림,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피자를 이 스파게티 소스에 찍어 먹으면 또 맛이 안 있겠나? 그것도 맛있겠다. 맛있으니까 눈이 감겨요. 진짜 맛있겠다. 그것도 맛있겠다.
왜 이효리 선수가 아까 맛있는 이해가 되네. 아, 그렇죠. 루꼴라가 많이 들어가니까 피자가 되게 건강하면서 엄청 산뜻한 느낌? 아, 약간 샐러드랑 피자랑 두 번 느낌일 것 같아요. 그냥 안 느끼해서 엄청 좋은데요? 근데 안 느껴요. 응. 안 느껴요? 진짜 안 느껴요. 그리고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피자가 아니고 타코로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타코, 노 타코. 노 타코. 네, 피자입니다. 도우가 만약에 너무 두꺼웠으면 이걸 못 해먹을 텐데 도우가 진짜로 아주 얄쌍하니 보들보들합니다. 네. 근데 크러스트가 씹으면요 바자작 들어오죠?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그러지 마요. 아 얄미워. 우리가 원하는 식감이 다 있어요. 제가 지금 태균 1승을 위해서 지금 조용하게 먹고 있습니다. 여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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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본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인데 말씀만 해주셔야죠. 방송인데. 요즘 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 그래. 맞지? 많이 아 많이 많이 했어 많이 했어. 3, 2, 1 그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코스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3코스 메뉴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와 조금 지체도 없이 바로 들어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준비가 돼 있어요 계속. 네. 아, 죽었네. 아, 사랑하는 선배님. 네. 사랑하는 선배님.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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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게전인데요? 아니. 무게전인데 화장실 가 아니 시간을 드릴 텐데 무게전인데 너무 손해 아닙니까? 손해를 감수할 수 있게 없는 지금 순간입니다. 없는 지금 순간입니다. 어 일어났습니다. 예. 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태규 씨 행복의 나라로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오빠 좀만 조금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 그러니까. 행이 태균 이기 주려고 진짜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나 근데 진짜 전에 바쁘면 겁씨 먹잖아. S등급 호주산 청정우를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요. 네네. 24시간 숙성을 거친 고기를 손님의 취향껏 익혀가지고 양파, 새송이버섯, 아스파라거스, 마늘, 오렌지, 슬라이스, 가니쉬와 함께 낸다고 합니다. 가니쉬는 계절에 따라 또 구성이 달라진다고도 하네요. 그렇겠죠. 와. 네. 24시간 거친. 오야 한 개도 안 밀고 깔끔하네. 그 육향도 엄청 진하지 않아요? 샤토브리앙답게 아주 정말 퍼펙트하게 구워주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형님 샤토브리앙은 뭔가요? 샤토브리앙이 이제 안심의 정중앙 부위를 뚜껑에 쓴 프랑스식 스테이크가 되겠습니다. 프랑스식 스테이크. 그렇죠. 프랑스 문화의 낭만주의를 이끈 작가이자 정치가였던 프랑스와 르네드 샤토브리앙 이름에서 이 음식이 나온 거라고 합니다. 이분의 전담 셰프가 개발해준 스테이크가 되겠습니다. 아 소스가 예. 와인, 포도주를 갖다가 만든 소스거든요. 근데 아. 너무 달지도 않은 게 이 고기의 감칠맛을 싹 올려주거든요. 어, 저 이 소스는 저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와, 진짜 극장이다 극장. 스테이크 하나 또 추가했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다. 그냥 저게 다 어디로 갈까요? 저는 이 가니쉬를 가운데다가. 이 버섯이 너무 탱글탱글하고 맛있더라고요. 네. 와. 야 지금 김태균 선수의 공백을 마린 선수가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와.
이게 쉬워 보여도 이 정도면 충분히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예,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그분이 행복의 나라에 다녀오셨습니다. 네, 자 그분 입장하십니다. 뭐해 빨리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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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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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 와 날아갈 것 같아. 몸무게가 마이너스가 됐었겠다. 그러니까. 아 그리고 김태규 선수가 잠시 나갔다 와서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얼굴 색이 달라졌어요. 오 해물이 해물이 많이 늘었다. 자 누파. 와 약간 토마토랑 나는 것 같고. 우와. 우와! 드디어 제작진에게서도 감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제작진 사이에서 감탄이 나오면 이거 진짜거든요. 찐이죠? 예. 찐 감탄. 와! 와! 살짝 해장 파스타 같아요. 해장 파스타. 약간 매콤하고 토마토 향도 살짝 나면서 해장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와, 파스타 한번 먹을까? 먹어봐, 먹어봐. 오. 와 매콤하다. 너무 맛있다. 매콤해. 왔어. 어 진짜로 여기 누룽지가 있어. 아, 누룽지예요? 어, 그래서 누룽지 파스타인가 봐. 오. 제가 요 스테이크를 하트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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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을 이제 이게 큐피드의 하사. 큐피드. 큐피드의 하사. 지금은 큐피드의 하사. 큐피드. 큐피드의 하사. 지금은 큐피드의 하사. 큐피드. 큐피드의 하사. 지금은 아 큐피드. 큐피드의 하사. 아니 이거는 아니 딴 거 같은데? 큐피드의 하사. 아니 이거는 아니 딴 거 같은데? 아니 저질이야. 아니 저질이야. 아니 왜? 아니 야 아니 딴 거 잠깐만. 저질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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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큐피드의 하사. 아 사랑해 사랑해 큐피드 하사. 큐피드 하사 입고 척가. 예 이거는 이제 이거 제가 좀 먹겠습니다. 아. 우리 조피드, 조피드. 아, 와. 진짜 사랑을 씹어 먹었네요. 그러니까요. 아, 또 저렇게 하트로. 아, 정말 스윗해요, 진짜. 8, 7. 다 물이야. 6, 5, 4, 3, 4, 2, 1. 자 이렇게 해서 60분 맞짱이 종료됐습니다. 대단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포크를 내려놓으시고요. 지금부터 몸무게 측정 시작합니다. 먼저 양팀 맞짱 전 몸무게입니다. 네. 돈출팀 300kg 그리고 맞짱팀은 215kg 그리고 행복한 맞짱 후에 우리 맞짱팀은 자 이제 공개됩니다. 225kg으로 10kg 분량의 승부였습니다. 두 선수의 몸무게만 일단 측정을 했는데 네, 만인 선수는 일단 개체량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우리 김태기 선수하고 이제 우리 전진영 선수만 개체량을 했는데요. 예. 일단 두 선수의 몸무게 몇 킬로그램입니까? 총 255kg입니다. 어, 255? 네. 리액션을 장전해 주시고요. 54패, 55 무승부, 56 우승! 하나, 둘, 셋, 셋, 예! 오! 예! 자, 뒤에서 누가 밀렸어? 뒤에서 누가 밀렸어? 뭐야? 여보! 아니, 여보! 아니, 이기고 싶었어요. 옆에서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저는 진짜 이긴 줄 알고. 진짜 드디어 이겼어요.
있구나 승. 진짜 있습니다. 아이 둘 셋 셋 사상 처음입니다. 오늘의 대결은 무승부입니다. 오늘 대결은 무승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많이 고생했다. 많이 고생했다. 많이 진짜 고생했다. 진짜 이렇게 끝날 수도 있구나. 우승을 하게 되면 각 팀이 이제 30점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은 무승부이기 때문에 사이좋게 15점씩 나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세상만 안 갔다 왔어도 우리는 분명히 그렇죠 이겼습니다. 그렇죠 이겼다. 그러니까요. 이 몸 자체가 일생하기 싫나 보다. 후보 두 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누굽니까? 이원일 셰프님. 이원일 셰프님. MVP 후보는 누굽니까? 만리님이. 만리님이. 오늘의 MVP는요? MVP는요? 이원일 셰프님. 이원일 셰프님. 나